안녕하세요, 여러분. 접니다. 여러분은 쇼핑 경로가 보통 어떻게 되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연예인 손민수하기 선망하는 뮤즈 손민수를 정말 어릴 때부터 많이 했었거든요. 막 연예인 파우치템, 게리피티에 나오는 거 막 사서 쓰고. 에. 그리고 또 이제 9월이잖아요. 추석도 있고 뭔가 나에게 딱 좋은 선물 하나쯤 사고 싶은 그런 시기 아닌가요? 사실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저에게 선물을 주는 편이에요. 제가 또 자기에게 주는 선물 요정이거든요. 전문이에요. 열심히 손민수 아이템들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 뒤에 보이시죠? 왕창 쌓여있습니다. 시작할게요. 사실 제가 지금 조금 부끄러운 상태예요. 생눈이고 오늘 스타일링을 굉장히 똥꼬 발랄하게 해보려가지고 짜잔! 안경입니다. 제가 사실 안경을 진짜 좋아해요. 특히 제일 좋아하는 안경 브랜드가 젠몬인데요. 비싸죠? 비싸서 진짜 고민하다가 갖고 싶은 모델이 생기면 사는 편인데, 이건 제가 쇼츠에서도 항상 꼈던 거 이거 어때요 여러분? 괜찮죠? 제가 고마츠나라를 꽤 좋아해요. 딱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매했습니다. 이게 아마 무슨 시리즈인데? 젠몬은 시리즈가 다 있잖아요. 옵티컬 시리즈. 사실 제가 이렇게 옆태가 얇고 옆으로 긴 렌즈 안경은 처음 껴본 거거든요. 근데 제 생각보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근데 이거 착용감은 엄청 나쁘지 않은데 오래 끼면은 좀 안 좋습니다. 젠몬의 제품들이 다 그래요. 오래 끼면은 별로 안 좋아요. 잠에서 깨어있을 때 모니터를 보고 있는 시간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안경 정말 장시간 동안 착용을 하는데, 이거는 여기 다리 부분이 얇기 때문에 장시간 쓰면은 여기가 좀 아파오긴 합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젠몬치고 착용감이 나쁘진 않았어요, 저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손민수한 건 요겁니다. 오늘 이거 끼고 할 거야. 요거 알아요 여러분? 저도 옵티컬이 더 잘 어울리는 거 아는데, 아, 옵티컬 끼고 할까요? 아 근데 이게 나는 마음에 든단 말이지. 제가 서진이네를 정말 열심히 봐요. 제가 그런 부류의 되게 편하게 볼 수 있는 예능들 있죠? 서진이네, 산지직송 이런 거 진짜 좋아하는데, 거기서 고민시님 스타일링이 맨날 주방에서 일을 하시지만 그 속에서도 스타일링템 찾아서 손민수 하는 게 손민수 요정의 습관? Whatever. 근데 젠몬 너버로서 저 안경 왠지 딱 젠몬인데, 젠몬깔인데 라고 생각하고 봤더니 젠몬인 거예요. 이것도 좀 비싸니까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서진이네 시작할 때쯤에서부터 끝까지 고민을 하다가 이게 한번 품절이 되는 거예요. 고민시님이 써가지고 또 제가 재입고 신청까지 해놨는데도 다시 입고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최근에 한번 다시 확인을 해봤는데 그때 재입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구매했습니다. 택 컬러가 상당히 오묘한데 이 컬러가 젠몬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베이지에 탁함이 더 있는. 처음에 꼈을 때는 망했다 싶었어요. 아 이거 너무 나한테 안 어울린다. 이 눈두덩이 간격이 굉장히 없는 편이어서 꼴테가 조금 두꺼우니까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또 끼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그리고 어저께 끼고 사진 찍었는데 잘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나쁘지 않구나. 약간 가을 느낌도 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딱 잘 쓸 수 있는 안경 같아서 뉴 안경 호민신님 손민수템 또 나옵니다. 짜란. 사치의 끝판왕 다이슨 을 구매했습니다. 저도 제가 뭔 정신으로 이걸 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게 어느 순간 내 유튜브 알고리즘을 장악했어요. 모든 인플루언서는 이걸 다 쓰고 이걸 다 좋다고 하고 매직할 필요 없대요. 스트레이트 된 게 안 풀린다는 거야. 어? 진짜로? 매장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꽤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구매했는데 저 구매한 날 약간 후회했어요. 제가 이걸 사기 전에 제 동생이 다이슨 원래 유저예요. 이거 이렇게 돌돌 많은 거 있잖아요. 그걸 갖고 있는데 물어보니까 자기는 젖은 머리에만 할 수 있어서 그게 잘 손이 안 가지만 젖었을 때 스타일링 할 때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젖은 머리에도 쓸 수 있고 말린 머리에도 쓸 수 있고 드라이로도 쓸 수 있거든요. 3-in-1이잖아요. 이거 남는 장사다. 60만원 뽕 뽑을 수 있다. 매직 안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구매를 한 건데 매직해야 한다. 겨울에 여행을 갈 예정인데 매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일단 다이슨은 해외 가서 쓸 수 없더라고요. 저는 이걸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게 꽤 큰 단점이 되더라고요 저한테. 왜냐면 저는 이걸 쓰므로써 고데기, 드라이기 이런 걸 다 없앴기 때문에 해외 가서는 또 고데기, 드라이기를 써야 할 생각을 하니까 조금 갑갑하고요. 그리고 이게 스트레이트 되는 게 생각보다 완벽한 매직같이 엄청 드라마틱하게 펴지진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드라이한 느낌으로 펴지고 머리를 헝클어도 그대로 유지된다.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이거 하고 자다 일어난 적 많은데 그대로 부시시하게 다시 돌아오고 요즘 엄청 습했잖아요. 그때 정말 잘 풀리더라고요. 제가 반 곱슬이어서 조금 머리가 부시시하다 싶을 때 매직을 항상 해주는 편이었거든요. 이걸 쓰므로써 매직을 좀 끊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매직을 끊을 수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놀라셨죠? 제가 이거 말할 때 말 안 한 게 컨센트 이 머리도 너무 커가지고 끼기 불편하고 이게 진짜 더럽게 시끄러워요. 아래로 시끄러워서 말이 안 들리죠.
여러분 이게 이 아래로 바람이 나오는 거잖아요. 저는 항상 부스터 모드 엄청 제일 뜨거운 모드로 해가지고 이 아래 바람이 내 몸에 너무 뜨겁게 와요. 계속 하다 보면 진짜 몸이 더워요. 저는 젖은 머리로 이렇게 대충 펴주고 조금 이 머리가 말리면 말린 모드로 다시 이렇게 펴주는 게 가장 잘 탕탕하게 스트레이트가 되더라고요. 여기가 펴진 데고요. 여기가 안 핀 데입니다. 그냥 제가 말리기만 한데 펴지긴 진짜 잘 펴지는데 이런 이렇게 자질구리한 잔머리들 있죠? 그런 것까지는 딱 붙지 않습니다. Like 매직한 것처럼 그렇게 붙진 않는다는 거. 그리고 다이슨 어차피 나한테 연락이 안 올 테니까 다이슨 선생님들이 제일 똑똑한 게 뭔지 알아요? 바로 이 버튼. 이 버튼. 자기네들만 알아볼 수 있게 만든 것 같아. 제가 이런 리뷰를 많이 봤거든요. 이 버튼이 굉장히 직관적이지 않다? 진짜 직관적이지 않아요. 저 이거 맨날 다 눌러보고 이거 바람 어떻게 나오나 이거 아직도 이게 헷갈린다니까요. 저 한 달 넘게 쓰고 있는데 그래서 추천이냐 마냐고요? 저는 단발에게는 일단 비추를 했어요. 항상 친구들도 물어봤거든요. 이게 이 아래로 바람이 나옴으로써 이 아래 머리카락들이 좀 스트레이트가 잘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뿌리 부분이 잘 안 눌러져요. 저는 이 뿌리 부분에 데지털이 많은 건데 단발인 분들은 이렇게 스트레이트 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짧을 거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머리 고데기용으로도 좋지 않죠. 당연히 짧으니까. 그리고 헤어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거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가 고데기 했을 때보다 이게 훨씬 오래 걸리거든요. 저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고데기도 섹션 안 나누고 막 뭉땡이로 해가지고 확 하고 그냥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갖게 된 이상 섹션을 조금 좀 더 좁게 잡아서 얘를 스트레이트를 해줘야 하고 조금 시간이 더 걸려요. 한 두 배 정도 더 걸리는 것 같아요. 이 내리는 것도 천천히 내려야 스트레이트가 잘 먹어요. 그리고 추천하시는 분들은 머리가 기신 분들 얇은 모발이어서 좀 날린다 이런 걸 잡고 싶다 좀 스트레이트로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고 실제로 머리 기신 분들의 후기가 훨씬 더 나를 사고 싶게 만들었거든요. 그 말인 즉슨 그분들에게 훨씬 더 효과가 좋다. 그리고 매직이 필요하신 곱슬분들도 어느 정도 스트레이트함을 얘로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매직을 엄청 꼭 해야 되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좀 스트레이트를 펴야 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쓰시면 만족하실 것 같아요. 두 번째 다이슨이 나에게 과연 있을까? 다음은 신발들입니다. 저는 아와 나를 모두 포용하는 여자입니다. 그냥 예쁘면 됩니다. 제니님이 신어서 아주 난리가 났던 아디다스의 태권도입니다. 아마 이게 곧 아디다스 코리아에도 정식으로 들어온다고 말이 나오던데 저는 이거 크림으로 친구들이 선물을 해줘가지고 제니님이 신는 게 당연히 예쁘죠. 제니님이 하는 거는 다 예뻐 보이잖아. 이게 제가 딱 좋아하는 그냥 기본 클래식한 베이직한 그런 디자인이어가지고 발칫하면 우리가 예전에 신었던 실내화 같이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지만 착용감도 실내화 같이 굉장히 편하고요. 귀엽죠? 이거 그냥 미디 스커트에 살짝 발목 높은 검정 양말이랑 신어도 귀엽고요. 휘뚤마뚤 신기 너무 편하더라고요. 아디다스는 진짜 그런 디자인이 많아요. 휘뚤마뚤 신기 좋은 디자인. 친구들아 고마워. 끈도 없어서 그냥 슉슉 벗고 신기 편해가지고 아주 만족하는 제품입니다. 사실 제니님이 또 신어서 핫했던 그 아디다스 복서화랑 요거랑 고민을 많이 했는데 복서화는 뭔가 좀 진입장벽이 있고 너무 유행을 탈 것 같아가지고 요걸로 피겠습니다. 화이트보다 블랙이 더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요즘 릴스에 겁나 많이 뜨는 나이키 운동화가 있습니다.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이게 에어맥스 몇 주년 기념으로 나온 디자인이래요. 저는 이 텅 있는 운동화를 신으면 걸리적거리긴 한데 이 텅 있는 게 귀엽고 이 옆에 하얗게 들어가 있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것도 선물로 받았는데 제가 맥스를 진짜 오랜만에 신어보거든요. 학생 때 신어보고 안 신었는데 착용감이 진짜 좋더라고요. 이 공기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굽도 조금 있는 편이고 이 가운데 부분이 살짝 조이는 그런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업을 했어요. 이게 반업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신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편해서 놀랐고 이게 블랙 컬러랑 실버 컬러가 있어요. 처음에는 아 실버가 더 유행이고 조금 튀는 맛에 포인트용으로 좋을 것 같아서 실버를 살까 했는데 유행이 지나면 실버가 아니어도 블랙이면은 계속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실버는 금방 질릴 것 같기도 해서 이 블랙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리셀이 한동안 확 올랐다가 지금은 또 낮아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갖고 싶으시면은 아마 그 날이 가장 싼 날일 수도 있어요. 아 이 태권도도 마찬가지예요. 한껏 올랐다가 약간 떨어지는 느낌? 아무래도 얘가 좀 더 여름 느낌이 많이 나기 때문에 리셀 진짜 마음 아프지. 제 첫 명품 신발입니다. 제가 손민수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 꿈이 어른이 돼서 내가 돈을 벌면은 진짜 비싼 거 한번 연예인 손민수 해보자. 진짜 해보자 했는데 제가 이것도 허준이네에서 고민시님이 신은 걸 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전부터 약간 갖고 싶었어요. 저는 구두보다 운동화거든요. 무조건. 구두를 잘 안 신어요. 제가 키가 없는 편도 아니고 등치가 조금 있기 때문에 구두를 신으면 사람이 계속 이렇게 굽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구두를 안 좋아하고 발도
신어도 당연히 아프죠. 사정원님이 신으셨을 때도 그렇고 연예인분들 이거 진짜 많이 신으시잖아요. 미우미우에 구경만 하러 갔는데 그때 딱 또 영업을 당해버린 거죠. 한번 시착을 해보고 고민고민을 하다가 다시 또 매장에 가가지고 매장 언니가 알아보시더라고요. 그 저번에 신으러 오시지 않으셨어요? 이래가지고 아 네. 고민을 하다가 다시 왔습니다. 이러고 구매를 한 저의 첫 명품 신발입니다. 생각보다 착용감이 별로예요. 발등이 굉장히 낮아가지고 오랜 시간 신으면 이 안에 자국이 발등에 다 남습니다. 사이즈가 작은 게 아니거든요. 되게 널널하게 구매를 했는데도 이 신발등이 좀 낮은 편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로는 너무 포인트 주기 좋은 신발이고 이거 세 가지 컬러가 있었는데 저는 이 오렌지 포인트 끈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짝짝이로 연출해놓은 게 저는 예쁜 것 같아서 이렇게 그대로 신고 있거든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는 안 신을 때는 또 더스트백에 넣는 게 좋대요. 그래서 더스트백에 아주 고이고이 안 신을 때마다 잘 넣어놓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자. 연예인 셀피나 인플루언서들도 진짜 많이 쓰는 케이스 케이스티파이의 케이스인데요. 에센셜 어쩌고 케이스였는데 제가 갖고 싶은 컬러는 15%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15%는 안 나와. 저는 이 핑크색? 약간 보랏기가 있는 핑크 컬러를 갖고 싶었는데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저는 손에 땀이 많아가지고 흰색 케이스를 사용을 하면은 때가 금방 타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가 이 레드를 실물로 이제 더현대에 가가지고 봤었는데 생각보다 예쁜 거예요. 이게 커스텀을 할 수 있는 케이스티파이 케이스들보다 약간 저렴하긴 하더라고요. 진짜 살짝 저렴하긴 해요. 그래도 비싸지만 그리고 굉장히 가벼워요. 이게 실리콘이겠죠? 맥세이프 케이스여서 저는 쇼츠를 맥세이프 삼각대를 사용을 해가지고 찍는데 너무 편해가지고 이거를 진짜 계속 잘 끼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케이스티파이를 많이 자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구매한 케이스티파이 케이스 중에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질문이 많은데 인스타그래머 분들이나 연예인분들 이 반짝이 끼고 있는 거 보실 거예요. 제 친구들도 진짜 이거 많이 물어봤어요. 케이스 자체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카메라 모양으로 딱 이렇게 부착시킬 수 있는 카메라 캡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한동안 다 품절이더라고요. 진짜 핫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보라색으로 꼈는데 이거 쿠팡에서 아주 저렴하게 구매를 했습니다. 바로 다음날 오는 걸로. 포인트가 이렇게 셀카 찍을 때 굉장히 예쁘게 나와가지고 아주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 두 개. 이제 마지막 제품군은 가방입니다. 아노에티. 제가 보보상백을 굉장히 좋아해요. 안에 보보상처럼 막 까딱 들고 다니지 않아도 그냥 큰 가방을 메는 게 저의 심적인 안심에 좋아요. 심리적으로 안심됩니다. 내가 많이 뭘 달아놨어. 재윤님이 아노에티과 함께 이렇게 콜라보 하시는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블랙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원래 블랙백을 정말 좋아하고요. 이 블랙이 또 제가 좋아하는 이런 약간 크랙이 들어간 가죽 원단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놀랐던 게 진짜 가벼워요. 그리고 가방 자체가 굉장히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뭔가 각진 느낌이 아니라 마음에 들었고 생각보다 크기도 이렇게 뭔들 다 들어가겠죠. 여기 안에 수납도 굉장히 좋아요. 여기 텀블러 넣을 자리도 너 안 드셨다고 하고 이 안주머니가 이 양면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쪼꼬미 친구들 넣기도 참 좋고 키링으로 제가 잔뜩 꾸며놨습니다. 어떤가요? 귀엽죠? 제가 좋아하는 아이들. 제가 재윤님이 드실 때마다 이거 샀어야 돼. 놓쳤어. 그리고 또 많은 유튜버분들이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아 이거 다음에 마켓 열리면 꼭 사야겠다 해서 진짜 저렴하게 구매를 했고 가벼운 보보상백 찾으시면 이거 매시면 좋을 것 같고 위에는 굉장히 말랑말랑한데 이제 창은 이렇게 딱딱하게 잘 돼 있어가지고 모양이 너무 흐트러지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또 보보상백을 샀습니다. 얘는 미니뮤트. 제가 요즘에 미니뮤트 엄청 빠졌어요, 여러분. 아 근데 미니뮤트 너무 비싸. 이거 제가 출시 전부터 너무너무 기다렸고 출시될 때 알람 맞춰놓고까지 샀다. 미니뮤트 인기가 또 장난 아니기 때문에 얘는 완전 가을백이죠. 가을 하면은 또 스웨이드 브라운 아니겠습니까? 이게 쪼꼬미 버전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쪼꼬미 버전도 원래 사고 싶어가지고 되게 눈여겨봤던 디자인인데 저는 아무래도 큰 걸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들면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줄이 굉장히 짧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가방의 위치가 좀 저한테 애매해요. 예쁘니까 그냥 들 거 여기에 미니뮤트 참도 있습니다. 이런 포인트가 저는 아주 마음에 들어요. 미니 버전에는 이렇게 가죽으로 된 이런 마감이 아니고 그냥 스웨이드 마감인데 또 큰 보보상백은 이렇게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더라고요. 끈도 가죽이에요. 네, 어때요? 전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약간 밤 껍질 같아요. 밤 같은. 인스타 중독자면은 미니뮤트 안 볼 수 없을 거예요. 제가 그렇거든요.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에서 인플루언서랑 협업을 했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방금 처음 열어봤는데요. 근데 또 제가 딱 찾던 그런 컬러의 디자인이어가지고 구매를 했다. 여기는 또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와우! 아 어떡해요 여러분. 난 진짜 무력쟁이가 맞아.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가방 브랜드인 스탠드오일이랑 그 김지영님이랑 같이 협업을 하신 거더라고요. 근데 제가 올 가을에 이런 레드 가방 하나를 갖고 싶은 거예요. 빅백으로 매는 것보다 미니로 살짝 포인트로 이렇게 맸을 때 예쁜 것 같아가지고 샀는데 이게 너무 예쁜 거죠. 그 부분에도 너무 감겼어요. 이렇게 잠그는 그런 아이거든요. 레드가 또 여러 가지 채도의 레드가 있잖아요. 자칫 하면 촌스러울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약간 조금 톤 다운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예쁘잖아. 여기 뒤에도 이렇게 조그맣게 디테일되어 있어요. 뭐 아무것도 안 넣어질 것 같긴 해요. 세면 딱 이 정도. 사실 카메라로는 감이 잘 안 올 거예요. 그런 정도인데 어때요? 김재영님이 맸을 때도 너무 예뻤는데 실물도 진짜 예쁘네요. 그리고 이게 가격이 진짜 합리적이에요. 10만 원이 안 됐어요. 거의 10만 원. 스탠드오일 가방을 좋아하는 이유가 진짜 가격이 좋거든요. 근데 진짜 튼튼해요. 제가 작년? 재작년에 산 거? 이거 뭐야? 머리가 한쪽 풀어졌어. 제가 재작년에 산 스탠드오일 가방도 아직도 너무 잘 쓰고 있을 정도로 가방 퀄리티도 좋고 탄탄하거든요. 이번 신상도 만족스럽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손민수한 인플루언서 템, 연예인이 착용한 템들 이렇게 리뷰를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거 다 언박싱을 혼자 하면은 내가 산 거네? 좋네? 하고 마는데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언박싱을 하고 리뷰를 남기니까 제 텐션이 엄청 올라가고 구매해서 오는 행복의 수치가 여러분과 함께하면 더 배로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류의 영상 많이 찍고 있는데 어떤가요? 저는 이 일을 하면서 되게 재밌는 게 저는 항상 손민수의 선망의 대상만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손민수하는 제품 있다, 손민수 했다라고 DM이나 댓글 보내주시면 그게 굉장히 처음에 기분이 묘하고 좋고 재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민수 했다는 댓글 너무너무 뿌듯하게 항상 보고 있는 저입니다. 약간 부끄러워졌어요? 그럼 여러분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